3월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결국에는 올랐어요. 네네.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걱정인 것은 우리 시장이 또 빠르게 올라오면 또 빠르게 조정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패턴을 최근에 계속 보였기 때문에 좋긴 한데 또 네.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원래 사람도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뭔가 좀 네. 무섭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딱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실시가 되게 되면서 네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도 대형주보다는 뭐 돌아가면서 이제 맨 처음에 HBM, CXL,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그리고 최근에 또 조용하죠? 뉴로모픽 반도체.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용주를 올렸다가 지금 삼성전자 중심에서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상이 나타나냐면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현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단지 제가 하나 찝찝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전고점 돌파 자리니까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21일부터 정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물을 보게 되면 벌써 6,200억이 들어왔고 네. 요 근래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3조 5천억 전후로 들어온 걸 지금 4일 동안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선물 계약수도 지금 계약수로 보게 되면 3만 계약이 넘는 매수 계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따라와. 그런데 이게 따라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조금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유를 드리자면은 모르는 사람이 마시는 거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는 게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의 어떤 시장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새롭게 바뀐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신반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시장이 가든 안 가든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잖아요. 오늘 또 반도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이 추세가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 얼마 전까지 강했었던 2차전지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2차전지가 2021년도 6월 때까지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강했다가 꺾일 때 또 강하게 계속 꺾이잖아요. 그러다가 2023년도 상반기에 또 계속 강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업종들은 이래요, 항상. 반도체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반도체도 2021년도 6월 달에 꺾였다가 그 위에 조정을 받고 최근에 와서 2022년 10월 달부터 또 돌아서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큰 물줄기는 뭐 잘 안 변한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일 관건은 이겁니다. 내일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좀 바뀌었네요.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락 종목수가 우위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목수가 좀 우위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하락 종목수 우위라는 것은 시장이 가고 있지만 일부 제한된 섹터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 등락 현황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체가 다 가느냐, 일부만 가느냐, 그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바이오, 방산, 미용기 이쪽으로 뭐 관심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까지 달랐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네. 대비를 하고 예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공략해볼까요? 마지막에 몇 개 알려주셨는데 네. 업종. 그중에 하나인가요? 반도체로 그럼 너무 빤할 것 같고 그냥 미용기기. 아, 그래요? 미용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미용의료기기가 이제 오늘 조금 쉬는 부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흐름이 조금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BL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는 이미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미용 의료기기 중국 진출 기대감이 다시 좀 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시겠지만 실퍼맥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비올의 자사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그 품목 허가를 획득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NMPA 그리고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이라고 그러는데 발음하기가
자음이 너무 세서 발음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 약품 감독 관리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품목과를 획득했어요. 했고 제이스 메디카라고 원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품목화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올이 이제 품목화를 획득하다 보니까 제이스 메디칼 그리고 원택도 품목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조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 미국 FDA 승인이 어제도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FDA 그 제품 품목화가 됐던 모멘텀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 품목화 모멘텀을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은 이미 1월 달에 발주가 됐고, 원택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초도 발주가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하고 브라질 쪽으로 집중한다 그러니까 뭐 비올하고요. 원택하고 한번 그 외에도 클래시스 이렇게 피부 미용기기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실적 시즌 또 다가오면 이 관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내일 시초가에는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신규 상장해가지고 그 조선 기자 잡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자 잡채인데 1월 달에 상장을 해서 조금 생소한 종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조선 3사가 카타리양 LNG 운반선 40척 수주 계약에 대해서 협상을, 그러니까 수주 계약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는데 아직까지 그 조금 세부적인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확정은 됐고 아마 금액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세부 조율을 하는 게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수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수주는 어쨌든 돈 되는 수주. 예전 같은 경우 이제 겨우 이제 흑자 수주를 받았었는데 2022년도 10월달, 6월달 이후부터는 돈 되는 수주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수주가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화오션은 좀 아쉽지만은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들 속에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사무중공업이 사명이 바뀌었어요. HD 현대사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 이쪽으로 이제 매출처를 이제 잡고 있는 상황에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HD 현대사무 맞네요. 네.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선박 곡블록 외주 제작 물량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곡블록은 그러니까 선박을 조각조각해가지고 블록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소에서 그거를 레고처럼 조립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 도크에서 이거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곡블럭 만들어가지고 곡블럭을 가져와서 그 도크 안에서 조립하는, 레고처럼 조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한 10% 정도 잡아가지고 22,5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힘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조선 기자재 업종의 하나 종목을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저희도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